나무의사에 대해서 나무병충해와 그 치료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나무가 병원에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나무를 살펴달라고 부탁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명할 나무의사 제도입니다. 큰 나무는 큰 화분에서 살아야 하고 작은 나무는 비교적 화분이 작아도 괜찮아요. 작은 화분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얽히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건 치자나무고 이건 로즈마리예요. 식물 크기에 맞춰서 화분을 선택해주세요. 나무와 화분을 다 고르셨다면 지금부터 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후 이 자리에서 나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겠어요. 블루베리를 제외한 나무들은 복합 배양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수분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이므로 별도의 배양토를 사용하세요. 흙을 덮고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윗부분에만 자갈을 살짝 덮어주도록 하세요. 키트에 들어있는 곤충경은 내부에 곤충을 넣고 자세히 관찰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 다음 들어있는 이 작은 물건은 10배로 크게 보이는 루페입니다. 나뭇잎이나 나뭇결을 관찰할 수 있어요. 지금 나눠드린 키트는 스피커를 만드는 키트입니다. 나무판을 순서대로 배열한 후 나무 못을 박아 고정시켜주세요.